어서 와. 방탄은 처음이지? 죄를 사하러 왔습니다. 너무 정직하게 산 거 아닐까. 나 너무 바르고 너무 정직하고 너무 착해서 당하기만 하는. 이거 없구만. 이 나쁜 녀석! 아이다. 죄가 나 시킨 것 같아요. 이 나쁜 녀석! 감사합니다. 아니야!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넌 멀었어!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가지마! 감사합니다. 가지 말란 말이야! 이 나쁜 자식! 여기까지 더러워지는 것 같구만. 세상엔 참 나쁜 사람들이 많군요. 오셨는지요? 신부님. 네. 제가 구할 게 있습니다. 구하시면 될까요? 구 한 번만 하게 해주십시오. 네, 구하십시오. 제이홉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제이홉이요? 이름이 좀 특이하네요. 혼혈인가요? 아닙니다, 말입니다. 켄타우루스인가요? 말입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네. 친구가 춤을 굉장히 잘 추는데 제가 그 친구 옆에서 춤을 췄습니다. 제가 그 친구 옆에서 춤을 췄습니다. 본인 춤 실력이 어떻길래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뭐라고요? 본인 춤 실력을 한번 봐야지 그게 잘못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이나요? 아니요, 아니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 대 마음. 마음 대 마음. 텔레파시. 잠시만. 네. 네.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 춤으로 술 먹고 오신 거 아니죠? 제가 이 춤으로 그 친구 옆에서 춤을 췄습니다. 혹시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아,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이거 굉장히 좀 중범죄인데, 그거.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당신이 봤어요, 내 춤? 아, 아닙니다. 이거 뭐... 하지만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아, 뭐? 아... 신부님. 아, 네. 제가 평소에 팩을 굉장히 즐겨하는데. 팩맨인가요, 그러면? 아, 예, 죄송합니다. 제 죄를 사해 주십시오. 네. 사하여드리겠습니다. 네. 일어나기가 귀찮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팩을... 저희 재학과와 같이 방을 쓰는 친구 네, 윤기라고 있습니다. 그 친구에게 집어 던진 거 아니지만 팩을 던졌는데 그 친구 얼굴에 정확히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한 팩으로 두 명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죄가 아닙니다. 죄가 아닌가요? 그거는 기인 열정에 나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손을 맞잡으시고 네. 그럼 죄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앉으시죠. Excuse me? Uh-huh. My name is Rat Monster.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Do you like Rat Monster? I heard of something that you don't like if I ask you something. Do you hate him? Are you understanding? What? It's like... You know, there's a full of questions that I can ask you, but it's not that I'm asking you because you hate Rat Monster, so I'm asking you why I'm asking question for that. What the... Are you foreigner? Are you foreigner? 알겠어요. 아유, 저기... 슈가 신부님 되시죠? 아닙니다. 루이 윌리엄스 슈가 애담스 주니어 3세 신부입니다. 뭐라 씹으리는 거예요? 그 신부님이 랄 해주셔가지고 겁나게 이제 이쁘실 줄 알았는데 좀 털이 많이 나셨네요, 이게. 신부님 원래 남자신가 봐요? 아닙니다. 좀 겁나게 허연데 저 외국에서 오셨어요? 그 시기 지민이라는 애가 있어요. 저희가 가끔 선물을 받잖아요. 받죠. 가끔 이제 반스를 받거든요, 저희가. 반스. 네. 받을 수 있죠. 같은 모델에 같은 디자인.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민이랑 합의를 받죠. 합의. 이제 이름을 쓰자. 이름을 쓰자. 뭐 예를 들어 뭐 오늘은 네가 입고 내일은 내가 입고. 저는 RM이라고 쓰고 그 친구는 JM이라고 쓰자. 이렇게 해서 합의를 받아요. RM, JM. 가끔 이렇게 세탁을 하다 보면 이름이 좀 이렇게 지워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지워질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 지민이가 저한테 겁나게 하루는 화를 내더라고요. 어. 왜 자기 반스를 입냐. 어. 제가 화를 냈어요, 지민이한테. 네. 난 너 반스 절대 안 입는다고. 사실 제가 몇 번 입었어요. 아, 남의 팬티를. 그게 RM이랑 JM을 자꾸 빨다 보면 이게 저 지워져서 사실 다 헷갈려요. 몇 번 입었습니까? 22번 정도 입은 것 같은데 제가 화를 많이 냈어요, 지민이한테. 안 입었다고. 아무튼 정말 미안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더 이름을 써주면 제가 다시는 안 입겠다고 말하고 싶네요. 그럼 여기서 죄를 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민 군에게 팬티 5종 세트를 선물하세요. 10종 하겠습니다. 10종으로? 네. 제가 사해졌으니 그만 돌아가 보시죠. 아, 니혼진데스까? 아, 이마와 한국인데스. 그럼 한국말로 하시죠. 제가 좀 심합니다. 어떤 죄를 지었길래? 김석진이라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죄가 크게는 안 되는데. 재밌나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이름만 들어도 뭔가 느낌이 왔어요. 네. 민윤기라고 있습니다. 어. 뭐 재밌나요? 그거 안 묻습니까? 아니 들어보죠 일단. 아, 네. 네. 민윤기 그분은 일단 제가 좀 심합니다. 중죄 정도. 어. 중죄 어떤 죄를 지었길래? 거실에 있는 화장실을 들어갔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클렌징 폼으로 이제 얼굴을 씻고 있을 때 수건으로 닦았는데 칫솔이 하나 떨어진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게 변기 안으로 들어갔지 말입니다. 씻으면 되지. 어쩐지 칫솔이 마를 날이 없더라니. 아. 한 번이었습니다, 제가. 네, 근데 시간이 없던지라 네. 잘 안 씻어서 그게 좀 중재 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죄를 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잡으세요. 뭡니까? 잡으세요. 중지 손가락. 그 죄를 중지시켜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재미가 없으니 얻는 가세요. 아, 참 그렇군요. 가시죠. 알겠습니다. 콧구멍도 치르는데 컨셉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얻는 가시죠. 수고하십시오. 진짜 재미없으니까. 내가 그걸 보고 왜 형은 옷을 안 입고 자냐. 네. 이렇게야 건강해진다며. 진짜로 이렇게 아 그렇군요. 형 이거 빌렸었는데 왜 미쳐.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잘못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코 한 번만 하세요. 네, 구하십시오. 나중에 구할 게 또 있습니다. 또 뭐죠? 증거 나오면 한번 해줍시다. 정말. 또 있어요? 또 있습니다. 아, 이. 정말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아, 뭐? 아. 장난 아니다.